1년 넘도록 지속돼온 전주교육대학교의 총장 공백이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천 신청자 접수 결과 전북에서는 더민주당보다 많은 27명이 등록했습니다. 지방의원까지 이동하면서 도의회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완주 상관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로의 선형뿐만 아니라 안전시설물도 갖춰지지 않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두 명이 숨지고 선박 화재로 선원이 실종됐습니다. 자세한 사고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반쯤 군산 나운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지만 불이 시작된 안방에서 남성의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훼손이 심해 정확한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집에 살고 있던 90살 이모 씨와 60살 아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 휘발유통이 놓여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벽 0시 40분쯤에는 군산 해망동 내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는 불이 난 지 약 3시간 후에 침몰했는데 안에서 숙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선원 69살 박모 씨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밤사이 경비함정과 어선 10척,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박 씨를 찾지 못했으며 조금 전부터 해상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쯤에는 무주 안성면사무소 1층 목욕탕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히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교육대학교의 총장 자리가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장기간 총장 공백이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선거를 통해 선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한 전주교대.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까지도 임용 제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년이 넘도록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학 측은 교육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총장 하게 할 때마다 그 중앙부서 국장님, 그다음 장관님 하고서 계속 우리 학교 총장이 발령 날 수 있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는 총장 후보자의 사회 참여 전략 때문에 정부가 임용을 늦추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1년이 넘도록 뚜렷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부 진행 절차라고만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구체적인 뭐 지금 진행 과정이나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총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실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끝난 지난해 2월 이후 전주교대는 예산을 지원받는 정부 공모 사업을 단 한 건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체육센터를 지난해 완공한 것 말고는 신축이나 증축 같은 신규 시설 사업 역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결정이나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이렇다 보니 오히려 학생들이 대학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꽤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총장님이 안 계셔서 그만큼 무슨 발전이 덜 되고 큰 그림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는 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국의 41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총장이 공석인 곳은 모두 10곳. 정부의 국립대 길들이기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까지 총선 후보를 접수한 결과 전북 11개 선거구에서 27명이 등록해 25명이 접수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으며 오늘부터 서류 심사와 면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김종철, 최진호 도의원이 오늘 더민주를 탈당한 뒤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로 해
기존 4명의 의원과 함께 도의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총선 연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80여 명에 이르는 전북 지역 총선 예비 후보들은 새롭게 묶일 선거구를 갈 수 없는 데다 경선 절차 지연으로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총선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도는 4년 전 유통기업 28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16곳 이상의 투자를 포기했고 주얼리 집적센터는 사업 부진으로 업무 보고조차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유통기업 유치 실패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략과 관리 부재 탓이라며 향후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완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굽은 길이 심해 대형 트레일러 등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건데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도 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한 차선을 가로막고 넘어져 있습니다. 적재함에서 쏟아져 나온 석탄 가루를 쓸어 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그제 자정쯤 완주 상관면 21번 국도 굽은 길에서 33살 김모 씨가 몰던 대형 트레일러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운전자 김 씨가 다쳤습니다. 커브띠 그려 커브니까 커브로 놀다가 그 적재함에 실려 있는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차가 이렇게 그 우측으로 이렇게 전도됐어요. 해당 도로는 폭이 좁아지는 데다 90도에 가까운 급커브길. 지난 17일 25톤 트레일러가 전복돼 가드레일을 바꾼 지 불과 나흘 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올 들어 두 달도 안 돼 5에서 6건의 화물차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무게중심이 높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주간에는 확인이 되지만은 야간에는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키 커브예요. 며칠 전에도 여기 두 대가 차량이 또 전복됐어요. 똑같은 상황에. 급커브 직전이 오르막이다 보니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 초행길인 경우 아찔한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레 있는 데는 많이 났거든요. 더 높아야 돼요. 저에서 한번 뒤뚱하고 또 여기 와서 또 뒤뚱하고. 특이한 선형에 도로폭도 좁다 보니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측은 저속운행을 할 경우 도로 구조상의 문제는 없고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교조 전임자 3명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가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부당 행위라며 전임자 5명 가운데 3명이 휴직 연장을 신청해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임자의 휴직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며 도교육청도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동과 청소년 안전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4년 만 0세에서 17세까지의 인구의 손상 발생률은 전북이 10만 명당 834명으로 제주,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9 구급대 자료를 토대로 조사됐으며 손상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추락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주 KCC가 정규리그에서 팀 창단 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CC는 안양에서 열린 마지막 날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24득점 21리바운드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하승진을 앞세워 86대 71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36승 18패를 기록한 KCC는 울산 모비스와 동률을 이뤘으나 맞대결에 앞서 우승을 확정지었으며 정규리그 우승은 2001년 팀 창단 후 처음입니다.
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 달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 소식인데요. 세계적인 거장들이 참여하는 2016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최신 경향을 느낄 수 있는 현대음악제도 함께 열립니다. MBC 경남 정성호 기자입니다. 2016 통영국제음악제는 다음 달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운드 오브 투모로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도 작곡가 필립 클래스와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등 국제적 명성의 음악가들이 통영을 찾습니다. 개막 공연은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맡아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을 선보입니다. 영화 영상과 음악이 결합한 오페라 미녀와 야수, 고음악의 거장 마사이키가 지휘하는 마태 순환곡 단독 공연 등 통영만의 특별한 무대가 음악제 내내 이어집니다. 독일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지휘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폐막 공연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거장 지휘자가 본인의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이런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한다는 건 사실 그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작곡가 네트워크인 국제현대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음악제가 함께 열려 70여 곡의 작품이 세계 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연주됩니다. We want to bring new music also to our classical music audience. We want to show how great contemporary music can be. 세계적인 거장에서 주목받는 신예까지 올해도 통영국제음악제는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으로 음악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전주 관련 기록물을 수집 보관하는 전주기록원 설립과 관련해 전주시가 안동시와 함께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같이 기록문화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안동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기록원을 설립해 전주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3월에는 관련 조례도 만들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10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주시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목표 설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경제발전 10년 계획에는 산업과 관광, 문화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이 시각 전주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름이 끼어있지만 일출 시각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서 환한 모습입니다. 자, 교통 상황을 좀 볼까요? 네, 교통 신호대기 줄이 지금 길게 늘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교통 지체 없이 교통 흐름 좋아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단 2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정읍시가 단순한 보존과 관람이라는 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가 오는 7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무성서원과 조선 후기 대표 상류주택인 김동수 가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무성서원에서는 그때 그 시절 등의 역사 프로그램과 문화유적지 답사가 곁들여진 1박 2일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김동수 가옥에서는 한옥생활과 한옥 모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람 위주가 아닌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임실군이 상품 개발과 홍보활동 추진을 내용으로 한 관광객 유치 업무 협약을 한국관광클럽과 맺고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관광클럽 40여 명의 회원들은 필봉문화촌 국악공연 관람과 옥정호 탐방, 지지체험 등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농촌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체험 관광 일변지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간담회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합니다. 복지 간담회는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마을 100곳을 주 3회 방문해 이 통장 등의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그 발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수구는 올해 4억 400만 원을 들여 발암물질인 성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 지붕 130동을 철거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지원 신청을 하면 이후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대학 약학과 보건계열 졸업생들의 국가시험 합격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약사 국가시험에서 원광대는 응시생 50명 전원이 합격해 2년 연속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우석대 역시 올해 졸업 예정자 47명이 모두 합격해 2년째 응시생 전원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우석대는 5년째 졸업생 모두 국가시험에 합격했고 군산대는 3년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창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예고를 발령하고 고창 심원면과 부안면 갯벌지역 주변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이 농작업 대행 면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농협은 노동력 부족 해소와 영농 편의를 위해 기존 19만 헥타르인 농작업 면적을 20만 헥타르로 확대하고 밭작물 등 농작업 대행 범위도 넓힐 계획입니다. 농협은 이를 위해 지난해 트랙터와 콤바인 등 465대의 농기계를 새로 구매하는 등 모두 3,800여 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정월대보름 풍습과 전통놀이를 재미있게 풀어낸 공연을 선보입니다. 봄을 알리는 2016 신춘음악회가 오는 26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엄마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족 뮤지컬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이 오는 2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군 유스코 해외봉사 단원들의 귀국 콘서트가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진정욱 작가의 다섯 번째 도예전이 오늘까지 한국 전통문화 전당에 마련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주민들이 함께하는 흥북골 달맞이 축제가 오늘 남원시 인월면 지리산 농협 맞은편에서 개최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달집 태우기 등 정월 대보름 맞이 작은 문화축전을 진행합니다. 진안군은 오늘 마이돈 테마공원 광장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산시 회견면이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주말 텃밭을 분양합니다. 전북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라북도 인권지킴이단을 다음 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